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숑입니다. 오늘도 머리 쉽게 예쁘게 한번 묶어볼게요. 머리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. 밑에 머리 반 나눠서 반 나눈 사이에 위에 머리 넣어서 남은 머리 양쪽에서 가져와서 묶어주시면 돼요. 고무줄로 단단하게 고정해주시면 되고요. 위쪽에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묶기만 해도 예쁜 건 알고 계시죠? 이렇게 묶기만 해도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요. 그래서 한 번 더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. 이제 위에 머리는 잠깐 고정해 두시고요. 밑에 머리 끝부분만 고무줄로 묶어줄게요. 근데 너무 끝부분만 묶지 마세요. 머리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 가운데로 머리 넣어줄 거예요. 위에 머리. 가운데 사이에 머리 넣어서 완전히 빼주세요. 그런 다음에 머리 한 바퀴 돌려서 또 그 사이에 머리 넣어주시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. 한 바퀴 돌려서 또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주시면 되는데 오늘 머리는 모양은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. 대충 이렇게 해서 끝부분만 고무줄로 한 번 더 묶어줄게요. 제가 그냥 해봤는데 묶고 시작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묶고 시작할게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똥머리 하는 것처럼 한 바퀴 돌려줄게요. 가운데 약간 손가락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좀 편하게 돌리실 수 있어요. 예쁘게 이렇게 돌린 다음에 고무줄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. 숱 없으신 분들은 머리끈 없이도 고정이 잘 돼요. 아니, 머리끈만으로도 고정이 잘 돼요. 근데 저처럼 숱이 많고 머리가 길다면 머리가 처질 수 있어요. 이때 위쪽 부분만 6핀이나 실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실핀은 뭐 두 개든 세 개든 고정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알아서 나오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묶으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머리 조금씩 빼서 두상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헤어 액세서리 포인트 장식해 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쉽게 하려고 했으니까 예쁘게 한번 응용해서 도전해보세요.